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암리 택지를 소개합니다. 홍성역 앞에 새로 조성된 택지지구 내의 토지인데요.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 택지지구 맞은편에 롯데마트와 입주 완료된 480여 세대의 홍성 자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홍성 시내권과 연계된 고심을 바로 알 수 있는 주변 환경입니다. 홍성군 조례에 의해 건폐율 70%, 용적률 700%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일반 상업지역으로 1, 2종 놀린 생활시설뿐 아니라 숙박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 및 사용용도에 한계가 없는 곳입니다. 면적 9,912제곱미터, 약 578평 두 필지로 각각 956제곱미터, 약 289평입니다. 매매가는 평당 약 519만원, 전체 30억원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역세권의 발전이 빠르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도 타 위치에 비해 빠른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세권이라는 최고의 이점을 살려 투자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현 토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외에 홍성역 앞에도 대규모 주차장이 공사 중이니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역 뒤의 넓은 평야에는 알곡이 익어가고 전면에는 택지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네요. 택지 공사 중인 곳 너머로 홍성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얼마 전 완공하여 입주한 자이 아파트도 보입니다. 홍성 시내권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성된 택지 사이로 도로와 횡단보도만 보이는군요. 가로등도 모두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신주가 없으니 거미줄 같은 전선도 안 보이죠. 지상에서 올려다보면 시원한 하늘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은 따로 설명이 필요치는 않겠지요. 모든 관공서 및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자차 10분 이내 접근 가능하고 웬만한 곳은 도보로도 갈만한 거리입니다. 현재 토지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이 모두 인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으나 바로 건축 가능합니다. 조만간 서해선 고속전철이 운행되면 수도권과의 시간적인 거리가 가까워질 뿐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KTX 연결 계획 등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서울까지 진입이 48분으로 예상되므로 수도권과 광역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교통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고 배후가 확실한 역세권에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고픈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